저는 높다고 생각 안 하는데 왜 못 올라오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올라올 수 있는 벽인데 왜 아내가 못 올라올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겁을 확 주네, 처음부터. 저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한 남자. 아침 일찍 출근하는군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를 들어가게 되면은 아침에 퇴근을 해요. 아, 야간 좋으면 아침에 퇴근하는구나.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들도 봐줄 시간이 더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진짜 힘드시겠다, 아침에 퇴근하시면. 일단 시작이 좋네요. 무슨 일 하세요? 그 전선 케이블 공장에서 액세서리 만드는 거예요. 예, 교대 근무에서. 정규직? 네, 정규직. 정규직? 와. 야, 오, 계약직도 아니고. 네. 아, 일단 너무 다행인 게 아빠가 네.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네. 그동안의 사연들이. 일이 없어. 일이 없는 게 문제지. 편하게 봐도 되겠네. 합격이야. 일단 합격이야. 오, 요리 돼. 이야. 들어 넣어 자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피곤해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좀 체력적으로 여건이 될 때, 그럴 때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죠. 야. 진짜? 다녀오셨어요. 어, 하연님 왔어. 오늘 잘 잤어? 어, 누구? 볶음밥 해. 하연이? 딸? 응. 아니, 계란 되게 좋아하지? 응. 아빠 하연이 계란 해줄게. 응. 아빠가 되게 자상하다. 하연이는 5살 박하연이에요. 아, 이뻐. 아, 이쁘다. 저희 하은이는요, 되게 영특한 아이였고,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다 되게 빠른 아이여서 다른 애들이 느리게 보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아이예요. 예쁘다, 예뻐. 따라해봐. I can eat in the tree. 영어도 잘해. My cat is dog. 오, 와우. 공부도 잘하네. Your cat. 우와. 잘하네. 야, 영어를 어떻게 가르쳤어? 근데 아빠 생일 목요일이야? 어,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빠 목요일. 아, 맞네. 목요일이네, 아빠 생일. 엄마 생일은 금요일. 오, 우리 하은이 이제 한글 잘하는데. 다 읽어, 우리 하은이. 가나다로 먹어서 아주 작아서. 아, 오, 가나다로 먹어서 아주 작아서. 저는 첫째를 낳고 나서 술도 끊게 됐고 낚시 같은 취미도 다 처분을 했고, 그냥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행복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야, 잠깐만. 술과 낚시를 포기하셨대요. 술, 낚시를 포기했어요? 야, 가정을 최우선으로 한 남편. 술하고 낚시가 끊기 힘들다는 5대장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진짜. 진짜로. 네. 남편이 내가 볼 때 좋은 사람이야. 문제가 근데 없어. 근데 예슬이 아버님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완전 반대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것만 봐도 저건